네, 한화는 어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 세계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지켜보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축제에는 한화를 비롯해 미국, 일본의 대표 연화팀이 참가했으며 한화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주문에 따라 올해는 높은 고도에서 크게 개화하는 타상불꽃의 비중을 작년 대비 20%가량 늘렸습니다. 임직원으로 구성된 1,200여 명의 한화 봉사단은 행사가 끝난 후 여의도 한강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클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.